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평창 올림픽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주제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올림픽은 쿠베르탱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은 스포츠를 정말로, 진짜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럭비의 심판도 했고요. 체육교육도 했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큰 업적 같은 건 IOC라는 올림픽위원회를 만든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주관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IOC를 시작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쿠베르탱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All sports for all the people. 발음이 구리다고요? 그럼 구글 번역기로 All sports for all people. 와우. 네, 고마워요 구글. 이건 모든 스포츠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과는 다르게 쿠베르탱은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화합의 상징인 올림픽에 유색인종이나 여성이 출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896년에 열린 최초의 올림픽인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여성과 유색인종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좀 이중적인 사람으로 물리치료가 좀 시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에서 기원했습니다. 4년에 한 번 5일간 열렸는데요. 특이하게도 제우스, 번개의 신 제우스에게 바치는 대회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 열린 대회다 보니까 약간 개판 5분전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격투 같은 걸 하는데 사망자도 속출했고 뇌물과 반칙이 판쳤으며 여성의 참석이나 노예의 참석은 당연히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 출신의 남성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올림픽 종목은 하계 39종목, 동계 15종목으로 총 54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불과 3회 올림픽까지만 해도 뭐 개상한 올림픽 종목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료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명구조. 네, 진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종목인데 사망자가 속출하자 폐지됐고요. 연날리기. 재미가 없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비둘기 레이싱도 있는데요. 비둘기가 마음대로 경기장을 이탈 비둘기가 마음대로 경기장을 이탈해버려서 폐지가 됐습니다. 포격도 있었는데 진짜 포탄을 쏘는 건데 포탄을 쏘다가 멀쩡한 민가가 파괴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줄다리기도 있었고 소방, 네, 불 끄는 거, 별 이상한 종목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림픽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규칙도 많이 다시 제정이 된 상태고 예전보다 종목도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처음 올림픽에 참가했을까요? 독립 직후 정부가 설립된 1948년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그때 성적을 보자면 전체 59개국 중 32위,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가장 저조한 성적이 아닙니다. 가장 저조한 성적은 바로 1960년 로마올림픽인데요. 놀랍게도 메달 한 개도 획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1960년이 4.19 혁명 직후고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우수하게 성적을 받은 건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올림픽인 1988년 서울올림픽인데요. 참가국 총 160개국,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홈 버프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88올림픽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세계 4대 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전부 다 개최한 나라인데, 이걸 다 개최한 나라를 보고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국제대회들을 전부 다 다른 종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경기장을 지어야 하고 선수들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선진국들이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라들은 보통 스포츠 강국이고 선진국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누굴까요? 총 26개의 메달, 그중 23개가 금메달입니다. 그 선수는 바로 미국의 수영선수인 마이크 펠프스인데요. 2등과 메달이 8개나 차이 날 정도로 메달을 엄청 많이 획득한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누굴까요? 지금은 대한민국 선수가 아닙니다만 빅토르안, 안현수 선수인데요.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꼭 나오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화 봉송식입니다. 근대 올림픽에서 성화가 최초로 등장한 건 1회 아테네 올림픽이 아닌
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개최 도시까지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성화 봉송식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늦었긴 했지만 다음에 또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성화 봉송식에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성화 봉송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화합의 상징인 이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냉전 때 심했는데요. 1979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 카터 정부에서는 80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해 보이콧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미국을 따라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 1984년 LA 올림픽에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서구권 세력이 보이콧을 했다면 84년 LA 올림픽에서는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세력이 보이콧을 내세웠습니다.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하면 반쪽짜리 올림픽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88 올림픽은 냉전을 끝낸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올림픽인데요.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도 LA 올림픽과는 다르게 88 올림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에서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불려졌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엄청난 파격을 불러왔습니다. 냉전을 진짜로 녹여버렸어요. 정말로. 그때 인형 곰과 독수리, 러시아와 미국을 뜻하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지금도 손에 손잡고는 명곡 중 하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주제긴 한데 평창올림픽이 지금 개최되고 있으니까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입니다. 더해서 개최국 중 최초로 자국 국기를 사용하지 않고 개회식에 입장한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북한과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입장하면서 한반도기를 써서 그런데요. 뭐 아무쪼록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면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제가 선별해서 다음 영상 주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넘는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